긴장이었습니다. 3장의 주인공은 가려졌죠. 바로 김연아 선수가 그 주인공으로 먼저 잡고 가버렸습니다. 네. 나머지 한 장 놓고 이제 세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지금 경기를 펼친 두 선수는 거기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자 부활전이기 때문에 이제 네. 특히나 선수들의 긴장도는 더 높을 것 같고 또 김연아 네. 선수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확실히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MBC 게임 개인 리그에 나와서 보여주던 플레이는 뭔가 좀 한계가 있는 듯한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비춰본 이 김연아 선수의 앞으로의 뭐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 좋은 그 팀원들이 또 이영호 선수라는 좋은 페이스를 가진 선수가 또 새로 영입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김연아 네. 선수가 예전에는 넘지 못하던 그런 벽을 좀 넘어선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네, 이제 뭐 패자 부활전은 이승훈 선수와 장용석 선수인데 두 선수 일단 보도록 하죠. 자, 뭐 테란전에 대해서는 이승훈 선수가 성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최근 10경기 따져보면 그래도 3개 종족 가운데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장용석 선수는 프로토로스 성적이 경기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경기는 김태경 선수에게 패배한 것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역시 경기는 바로 이 파이썬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파이썬에서의 프로토스와 테란 이승훈 선수와 장용석 선수 패자 발전입니다. 이승훈 선수와 장용석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MSC에서 내려온 선수의 본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파이팅입니다. 프로포스 이승훈 선수입니다. MSC 진출에 대한 염원을 방금 슈어프레이는 사진으로 불태웠던 이승훈 선수. 자, 장용석 선수. 아직까지는 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그다지, 많은 분들이, 어떤 인정을 해주는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주목을 받기는 했었는데 예. 예, 그것이 지난 시즌으로만 끝나서는 또 절대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을 장용석 선수 스스로도 경기하고 있을 테고요. 네. 어려운 선택이었을 건데 네, 이 장용석 선수. 자, 이 두 선수의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장시간의 휴식이 기다리는 바로 오프라인 예선, 다음 오프라인 예선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MSC 본선에 뭐 올라가면은 다음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예선 거치지 않고 바로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참 천국과 지옥이죠. 아찔하죠. 네. 탈락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양 선수는 이제 예. 승자 인터뷰 예.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양 선수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승훈 선수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봐요. 테란전 성적도 세 종족전 모든 종족전 성적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좋은 편이고 장용석 선수는 비교적 프로토스전 경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보여줬었던 경기력과 어떤 컨디션, 게임 컨디션을 보니까 쩍 좋아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물론 뭐 그 게임만 정말 그 김민환 선수와의 세태전만 좀 말렸었던 거고 장용석 선수가 이번 경기부터는 의외에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승훈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예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게임을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중장기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역시 이승훈 선수가 견제도 좀 능하고 물량도 아주 충실하게 뽑아내는 등 좀 더 테크니컬하고 경기 운영에서는 약간 한 발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예. 장용석 선수는 조금 더 전략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승훈 선수에게 타격을 주고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노멀하게 그냥 원탭 멀티 막 이런 정도로 하다가는 공략 당할 수 있거든요. 프로브가 머물러 있는 거죠. 우측 앞에서 나와서 예.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베로스 짚고 출발합니다. 잠깐 머물러 있다가 출발을 하는
프로브와 SM 마주치겠네요. 승리 지역에서 말이죠. 예, 경찰을 안 당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승우 선수 빨리 오면 재빨리 입구 지역으로 돌아가 경찰을 차단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후속 질럿인 것 같아요. 뭐 입구 막고 있는 거 질럿이 나오니까 그냥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질럿 하나가 볼드돼 있고 그냥 뭐 평범하게 상원님이 돌아갑니다. 예전에 이제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전진 배역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한번 보여서 김태경 선수를 긴장하게 좀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지금은 이승우 선수 프로브 컨트롤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건데 저런 실수는 사실 해선 안 될 실수거든요. 입구 지역에 프로브를 보낼 때는 진짜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가 쏘기 시작하면 바로 뒤로 빼는. 예. 진짜 0.1초의 딜레이도 용납을 안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결국 좀 실수가 하면서 첫 프로브를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투팩토리 선택 장용석 선수. 예. 첫 프로브가 만약에 허무하게 잡히지 않고 살아남았으면은 상대가 진출을 하는지 뭘 하는지 병력 구성을 어떻게 갖췄는지 머리는 몇 마리인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후속 병력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좀 편해질 수 있었거든요. 앞마당 멀신데요. 앞마당 멀신데 반대로 장용석 선수는 거리상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투팩에다가 아카데미까지 좀 일찍 찍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탱크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탱크 나오기 시작했고 투팩에 그냥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을 법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승훈 선수는 확실히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먼저 마중나가 있는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요. 바둑 준비를 일단 한 번은 해야 되는 이승훈 선수. 자, 투게이트 됩니다. 사거리 끝났고요. 네. 얼스터, 머리태, 탱크 하나. 네, 이 정도 병력의 구성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FD 형식으로 나오면서 앞마당에다가 멀티하는 구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 문제는 투팩이라는 거죠. 돌아갑니다. 예, 벌써 돌아가서 퇴로 쪽에다가 마인 매설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탱크로 슬슬 밀기 시작해서 마인 밝게만 만든다면은 프로브가 새로 마인인데요 이게. 예, 그런데 가다가 돌아갔었어요. 돌아갔는데 왜 그게 좀 순간적인 컨트롤 실수였는지 뭐였는지 좀 가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가는 바람에 상대방의 병력과 딱 만나버렸습니다. 그럼 마인 매설 못하고 바로 한번 집어 사라지게 미니가 따라가지고 살아버렸습니다. 네. 아, 마인 이게 여기 지금 여기서 방금 쓸 때가 아닌데요. 예, 드라군이 조금 많이 죽은 것이 아쉽네요. 탱크는 그대로 살아있고 말이죠. 벌처가 퇴로에다가 마인을 매설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승훈 선수가 괜히 좀 무리하게 싸우다가 드라군을 다 줄 필요는 없죠. 탱크 두 대. 예, 탱크를 한 기라도 더 줄였다면은 모르겠지만 탱크가 두 대 살아있는 데다가 이 벌처가 바로 충원되는 상황이면은 이승훈 선수 추후에 이제 이 앞쪽에서의 싸움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빠진 탱크들이 있고요. 앞장서서 있고, 탱크인! 마인 머리 일정성! 네. 예, 머리 다 잡았고. 네, 마인 매설이 원활하게 좀 안 되는. 마인을 심으면서 가도 되겠는데요. 아, 계속 꾸준하게 뭐 확장생활 안 하고 병력 뽑아내고 있는. 네. 장형석 선수입니다. 여기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미. 예. 포게이트, 포게이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포게이트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포게이트까지 가고 있는데 자꾸 시간 주면 안 되죠. 나오네요. 아, 멈췄습니다. 네. 골드 대기 상태. 지금 빠지면서 1.4 드라운드 추원됐고 얼스가 마인 매설을 못하고 너무 좋은데요. 근데 쫓아오면 이승원 선택 손에 마인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막혔어요. 막혔고 프로토스는 앞마당 잘 돌아가고 지금 테라는 앞마당도 없는 상태. 경기의 흐름은 이승우 선수에게 확 넘어갔죠. 너무 쉽게 막혔습니다. 마인을 그 근처까지 갔으면 마인 매설 해가지고 천천히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그런 플레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인 매설 해놓고 탱크로 앞쪽에 있는 병력들 퉁퉁 때리고 뒤쪽으로 빠지고 마인 밭으로 유도하고 이런 식의 전술적인 플레이도 가능한데 장용석 선수의 판단이 약간 좀 미적지근 했습니다. 자, 이제 장용석 선수 커맨드 패스를 짓고 있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것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네, 너무 신중했고 또 너무 긴장하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이 빠져나갑니다. 예. 병력 일부가 이승우 선수 벼락사 맞으시겠는데요.
자, 이만큼의 드론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한 장용석 선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벌써 움직입니다. 예, 빨리 스프를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늘려놔야겠는데, 그렇게 예. 깨지겠습니다. 제럭스. 이 드라군이 빠져나간 것은 어쨌든 지금 뭐 추가 확장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벌써 하나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자, 원킬. 드라운드 마중. 네. 마이 메설. 아저인데요, 장용석 예.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뒤쪽에다가 지금 저 드라군 뒤쪽에다가 마인메사 해놓고 잡으면은 뭐 예, 드라군에 의해서 앞마당이 날아갈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유닛이 한번 들었다라는 것은 되게 아쉽네요. 그리고 아, 뭐 이승훈석도 지금은 옵저버가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인으로 상대방의 추가 확장 좀 늦춰주고 그다음에 장용석 선수도 탱크 모으는데 좀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장기인 전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인데요. 전력이 네. 너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풀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니라 벌처밖에는 없죠. 결국은 벌처 예 스파이더 마인과 그다음에 빈집터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 프로토스의 암마랑 확장 기지가 무임해질 수 있도록만 만든다면은 장용석 선수도 승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통했을 때는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통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 이승훈이 워낙에 이득을 많이 받고. 네. 또 뭐, 그 정도의 방어는 충분히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장용석 선수는 데럭스가 또 일찍 깨질까봐 막 좀 무리하게 패트를 내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예, 좀. 네, 네. 좀 전체적으로 유닛 구성이나 물량 이런 것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옵저버 나왔고요. 자, 이승훈 선수가 싸우자! 그러면 장용석 선수는 싸워야 돼요. 실어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싸우자 가는 겁니까? 마인메사를 입구 쪽에다가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턴에 지금 입구 쪽 풍이라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언덕 위에다가도 탱크 배치해놓고 아래쪽에다가도 없네요. 네. 털에 그렇죠. 바로 지금 옵저버가 지금 찍어준 바로 그 부분 있죠. 바로 그 부분에다가 털에 그 다음에 이제 탱크 두 개 배치해놓고 마인맵을 충분하게 해놓고 한 번만 제대로 막아도 견제할 만한 공간은 충분히 생깁니다. 자, 저쪽 유리한 위치 올라가냐. 저 네. 마인 위치 확인했고요. 아, 터렛이 없으면은요. 옵저버가 홀리고 있기 때문에 마인 대박 조심해야 돼요. 마인 대박 탱크 탱크 더 넣으면 드라운드 다녀들죠. 나오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용석은 싸워야 돼요. 이쪽에 탱크 띄워. 지금은 그냥 이승훈 선수가 막 들이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약간 그냥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왜? 왜 드라군을 뺐을까요? 그냥 끝까지 싸웠어도 벌써 막 잡아먹고 네. 예. 그냥 마인드로 판단. 자, 지금 해제했을 때 방금 들렸습니다. 뒤로. 맞다. 눈물나게 버텨야겠다라는 자꾸 탱크 위치를 바꿀 게 아니라 눈물나게 버텨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지금 장용석 선수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탱크를 좀 쓸데없이 많이 좀 접고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기는 것은 또 드라군의 또 공격을 제공하는 드라군이 공격하게끔 만드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일단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벌처로 빈집을 털어야 돼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드라군 여기서 더 잃으면 안 되죠. 그렇죠. 드라군의 절반만 죽어나가도 네. 분명히 벌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가나요? 앞에 게이트웨이로 막혔거든요. 빈집이 약간? 네. 아, 이런 것만 좀 도와준다면 장영석 선수에게는 좀 소통이 충분한 결과가 될 텐데요. 자, 뒤쪽에 드라운드로 와서 벌처의 견제를 좀 통해야 되는데. 네, 옵저버가 없어요. 같이 안 왔습니다. 따라 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옵저버. 이승훈 선수가 지금 두 번째 확장기지도 잘 돌리고 있고, 이제는 뭐 질러 축사되면서 질러 바람도 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네. 이게, 이후에 센터 싸움에서는 장영석 선수가 그러니까 벌처로 대박을 여러 번 치지 않는 한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벌처만이 살 길인데 벌처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그 벌처만이 살 길이라는 건 프로토스가 지금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벌처에 대한 대비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버렛 하나 자 탱크 내려놓고 이버라 어이구
자, 일단 SB 대피 네. 한번 했고요. 이만큼만 사실 해줘도 됩니다. 이승훈 선수가 추가 확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이라면은 드라마도 센터 장악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질럿들 센터 쪽으로 몰아놓은 가운데 멀티 하나 더 먹어도 되고 뭐 성확장 기지를 먹어도 되고 지상을 먹어도 되고 전체적으로 뭐 이승훈 선수가 나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상훈 선수가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몰래 멀티나 이런 것들도 뭐 생각나면 네. 충분히 뭐 후수질러 보내서 경찰 지켜볼 수도 있다고 네. 봐요. 다 끌고 나오네요. 네. 다 끌고 나오고 이상만 있어요. 어쨌든 이 장용석 선수가 추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왜 저평이 왜 안 움직이고 있어 쭈꾸라하게? 예. 자, 허리 질럿을 내리고 저쪽에 리복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전 테란이 이승훈 선수가 약간 좀 왜 졌죠? 예. 이승훈 선수가 이 위쪽에서 드라군이 우르르 내려오고 우측에서 질럿이 덮쳤는데 문제는 아래쪽에 오른쪽에 벌터가 많았었어요. 아무리 전술적인 실수가 실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수가 없는 거의 그런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져서도 안 됐죠. 와 진짜 한번 한 방에 밀렸는데요 그냥. 자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이 경고해주겠습니다. 예. 물론 좀 잘못 싸운 그런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뭐 마인드바로 쳤던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달려오다가 탱크 뒤쪽을 달려오고 다음 걸터에 상황을 가다듬고 그런 일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동선수가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네. 현재 차가 있고 클리핑이 없는 상황에 뭐가 지켜거든요. 차우시가 금방에 그냥 경고를 다 듣고 그냥 밀렸네요. 지금은 여기서 이 위치만 꽉 물고 있으면은 장용석 선수가 필승의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만 안 내주면은요. 11시가 돌아, 11시가 있었습니까? 예. 뭔가, 예. 충분히 있었나요? 경력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황 전체를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아,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예.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예. 자, 앞선 탱크, 앞선 탱크. 마인대박 조심해야죠. 장용석 선수 마인대박 조심해야죠. 내리지. 마인대박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선수 거의 다 빠졌고요. 예. 자, 랠리 계속 바꾸고. 네, 랠리 계속 바꾸고. 그 중에서도 탱크 두 대, 그 다음에 벌차 한 네다섯 대를 빼가지고, 야, 한시 쪽 고리락 들어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시 지역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이승훈 선수가 잡기가 되게 힘들어졌는데요. 한시랑 살아있습니다. 한시가 아니죠. 11시 지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11시 지역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이거 막으면 그래도 테란도 안마당 하나만 있는 거고 프로포스도 이쪽 지역 멀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복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11시 지역이 중요한 거죠. 11시 지역이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진짜 마인드박 터지지 않으면 그냥 순서이 찍으러 걷어내는데도 경력 손해가 많겠는데요. 경력 지금 여기를 테란이 너무 잘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꽉 물었어요. 이쪽 입구 지역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포토스가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서프라이즈 입구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깰 필요도 없으니까요. 예?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다리만 잡아놓고 바로 이쪽 부분만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장용석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자, 장용석 선수 11시 멋져 돌아가고 있고 이거 아우. 네. 아, 예, 이게 참. 묘하게 돌아오고 있죠. 예. 한 번에 교전, 한 번에 교전. 분명히 초반 출발! 이승훈 선수가 너무 좋았거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외전을 입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입성해주려고 밑에 버텨도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한시 쪽 건드려도 되고 말이죠. 한시 지역 지금 확장 연재 들어갔죠? 예. 자, 11시 쪽 환영. 11시. 그럼 뉴스 나와서? 네. 그럼 여선이 나와서 탱크가 좀 빠질 수밖에 없나요? 이 타이밍에 이승훈 선수 다크탈 볼러가 딱 나온다면 본진으로 올라오고 있는 테란의 병력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가 안 된다면 쉽지가 않죠. 오, 이거 병도 꽤 있어. 꽤 있어요. 탱크! 아이고, 탱크. 테란이 짱소. 이거 내가 다 잡은 경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12시를 안 가고 있거든, 12시를 안 가고 있어. 이렇게 될 게 아닌데, 11시 밀릴 게 아니었는데.
저거 보죠 저거. 그런 그런 와중에 태풍 5가 미리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면이 좀 아쉽고. 앞마당도 지금 최근 앞마당 자원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뭐? 아 여기 꽤 늦게 먹었기 때문에 예, 꽤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템플로카이드가 아...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네, 기왕이면 확장기지 기상보다는 성쪽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돌아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 본진에 있는 프로브 실어 나르면 되니까 성확장기지가 좀 더 안전할 텐데요. 아, 이평력, 이평력, 이평력! 아, 이건 그냥 네, 셔틀 플레이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네. 장용석 선수가. 어, 이제. 뭔가 잘했습니다. 네. 쉽게 내주지 않는데요. 네.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테프로카이브 완성됐는데 게이트웨이가 다 깨지게 생겨가지고 아 참 안 맞네요. 손발이 12시 쪽에 그러면 네. 4, 5개 정도 뛰기! 이수 선수 뒤에서 저는 장용석 한 번에 잡히게 안도의 한숨을 내주는 장용석 선수가 이승훈 선수가 뛰어잡았지만 추가도 40초 만에 중간 타이밍에 한번 도전해서 밀리면서 그 수도권을 장용석 선수에게 내주었습니다. 장용석 선수 바로 저자를 바탕으로 최종권을 가져내면서 이승훈 선수 4강 장용석 선수는 최종적으로 갑니다.